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18회 3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네, 등기된 임차권은 당연 배당 채권자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등이 채권 금액을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배당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판결문 이런 것들은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운석면제권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예,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돼도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 4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기득권은 보호해줘야 되겠죠. 단독주택일 때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요.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계약서 필요적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죠.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 거래 금액이죠. 거래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일종의 시세가 되겠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 1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맞고요. 2번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게 아니라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 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기준금리 더하기 2% 또는 1할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3번, 4번 상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을 수 있고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할 때는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되고 있어야 되고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는 한 번이라도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과거에라도 있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5번 상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최우선 면제죠.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도 받아야 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유효합니다.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2번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이 명의신탁 약정이 되겠죠. 3번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근원의 객관적 성실상 타주 점유에 해당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타주 점유,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거죠. 자주 점유가 되어야만 시효취득이 인정되겠죠. 4번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자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했는데 무효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되면 수탁자, 매도인인 수탁자는 매매 대금을 제3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5번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유효한 경우 만약에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이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면 해지하는 게 불가능하죠. 무효인데 해지라는 건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했으니까 유효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제17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